한국인 지휘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활동해온 이영칠 씨는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현지에서 김승돈 기자입니다. 20세기 러시아 음악의 산실인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콘서트홀. 세계 정상급 연주가와 오케스트라의 공연 일정이 즐비한 가운데 동양인 지휘자의 포스터가 눈길을 끕니다. 러시아 국립 필하모닉 지휘봉을 잡은 한국인 지휘자 이영칠 씨입니다. 첼로와 바이올린, 관악기를 생물처럼 조율하는 이 씨의 동작 하나하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마침내 자신만의 색을 입힌 하모니를 완성합니다. 19세라는 늦은 나이에 음악에 입문해 미국 뉴욕 베네스 음대에서 호른을 전공한 뒤 지휘자로 전향했습니다. На мой взгляд, опять же для всех, и маэстр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вой потрясающий уровень. Мне очень удобно, мне все нравится. 이 씨는 지난해와 올해 1월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신년 음악회에서 이미 지휘봉을 잡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И маэстро Лина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первый дирижер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ый сотрудничает с этим коллективом.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о. 한국인 지휘자의 손에 의해 세계적인 명곡들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지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TV조선 김승돈입니다.